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이야기, 희락. 사는 게 재미없고 의욕도 없으시다고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무나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기쁨이 없는 한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유명한 심리 상담학자를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삶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요리사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힘든 집안일은 도우미와 집사가 다 해주며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운전기사가 있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딱히 할 일이 없어 소일거리로 정원의 화초들을 가꾸며 여유 있게 살고 있지요. 노부인의 말을 들은 심리학자가 부드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평안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고 계시는데 부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노부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제 안에 기쁨이 없고 항상 마음은 공허하고 입맛도 없고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의욕도 없고 너무 외롭고 우울해요. 그러자 심리 상담학자가 말했습니다. 부인, 그럼 정원에서 가꾼 꽃을 마을 사람들의 생일날 몰래 선물해 보세요. 익명으로 축하 카드도 쓰고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날 이후 부인은 새벽에 일어나 생일을 맞은 사람의 집 앞에 장미꽃, 제비꽃 등 자신의 정원에 있는 꽃들을 화분에 고이 담아 축하 카드와 함께 선물했습니다. 석 달이 흐르자 마을에는 천사가 선물한 꽃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보내는 꽃 선물에 마냥 즐거워하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다시 심리학자를 찾아간 노부인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살면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나날은 처음이에요. 아침에 현관을 나가보면 직접 구운 쿠키, 손으로 만든 목도리, 아름다운 시를 쓴 카드가 종종 놓여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작지만 근사한 선물을 받을지 설레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정원에 뿌린 씨가 아름다운 꽃이 되어 돌아오듯 부인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준 씨앗이 꽃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랍니다. 행복은 돌고 돕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지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기쁨은 더욱 커진답니다. 마을에는 이 부인 못지않게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생일날 뜻밖의 선물을 받자 누군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생각에 더는 쓸쓸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꽃을 선물한 사람이 그 부인이라는 걸 눈치챈 사람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렸고 그 소문이 점점 퍼져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의 선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인이 뿌린 씨앗은 기쁨의 열매로 돌아왔습니다. 사랑과 관심은 햇살과 같아 어둡고 차가운 마음 한구석을 빛과 온기로 가득 채웁니다. 작은 선물 하나에도 우리는 감동을 받고 따뜻함을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챙겨준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습니다. 만 원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만 원으로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 더 행복합니다. 최근 의학이 발견한 호르몬 중에 다이돌핀이란 것이 있습니다.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이 다이돌핀의 효과는 엔돌핀의 4,000배라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이돌핀은 언제 우리 몸에서 생성될까요? 바로 감동받을 때라고 합니다. 좋은 노래를 듣거나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었을 때,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혀 반응이 없던 호르몬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이라는 아주 유익한 호르몬들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굉장한 감동이 왔을 때 다이돌핀이 생성되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강력한 긍정적 작용을 일으켜 암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최근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19는 비말을 통해 전염되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일상생활을 무너뜨리지만 웃음은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줄 뿐 아니라 그 웃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웃음은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건강과 기쁨, 행복을 감염시킵니다. 웃음은 마음을 정화하는 효능을 넘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좀 더 많이 크게 웃어보세요. 최근에 감동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고요? 그럼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건 어떨까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한 성경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때 더 큰 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곧 12월과 크리스마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누면서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하게 받고 그 선물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제가 속한 곳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소서. 복음과 사랑에 빚진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쁨과 감동을 주는 일에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재능, 물질, 시간, 건강을 사용하게 하소서. 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